안녕하십니까. 진짜 오랜만에 라이브, 인스타 라이브를 켜게 되었는데요. 우선, 오늘 날씨가 아주 좋은데, 즐거운 주말을 잘 보내고 계신지, 무슨 참, 예, 그런 얘기 하면 큰일 납니다. 제가 라이브를 왜 켰냐면, 멍때리기 대회는 또안 나갑니다. 왜냐면, 그 레거시로 남겨줘야 하기 때문에, 저의 아주 큰 유산이자 자산이기 때문에, 네. 일단, 네. 그저께, 저의 이제 새해 봄 공연, May I Be Your May 콘서트, 티켓 오픈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첫 콘서트 브랜딩이 런칭이 첫 콘서트 브랜드 런칭이 됐다 보니까 많은 분들께서 조금 더 저의 콘서트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는 그런 마음으로 라방을 좀 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콘서트 아직 자리 많이 남아있으니까, 그리고 아주 멋진 공연이, 될 예정이니, 많은 관심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5월 18일, 19일, 연세대학교, 노천극장에서, 처음으로 이제 야외에서 하는 콘서트이다 보니까, 굉장히 좀 준비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랄까요? 기존에 이제 크러쉬 곡들을 굉장히 멋진 또 오케스트라 분들과 우리 밴드 원더러스트와 함께 지금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인터파크에서 티켓 예매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은 이게 생각을 계속 해봐도 콘서트를 하는데 홍보를 계속 열심히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보러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드레스 코드는 진짜 제가 고민을 좀 많이 해보고 있는데 일단 저는 진짜 멋있게 입을 거거든요. 저는 일단 멋있게 입을 거고. 여기서 뭐 지금 막 제가 어떤 옷을 입는다 이렇게 밝히진 않겠지만, 되게 캐주얼한 옷은 아닐 것 같아요. 이렇게 캐주얼한 옷은 아닐 것 같고, 좀 차려입고 올것 같은데, 글쎄 이 드레스 코드는 한번 좀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은갈치가 뭐죠? 은갈치? 제가 은갈치를 입었었나요? 집사옷? 아, 은갈치 저번 콘서트 때그 와이셔츠가 약간 좀 빛이 나는 회색깔이어서 그걸 은갈치라고 표현하셨군요. 아우, 참나, 정말. 아, 이게 많은 분들이 이게 제가 눈이 계속 왜 이렇게 부었냐고, 이렇게
좀 약간 걱정 아닌 걱정을 좀 해주시는데, 글쎄요. 저도 모르겠어요. 저왜 자꾸 눈이 자꾸 붓는지 병원에 한번 가봐야 되나? 요즘 얼굴이 계속 부어가지고 간 쪽에 좀 문제가 있는 건지, 네. 오랜만에 라이브 방송 키니까 재밌네요. 네. 범죄 도시 4 빌런 같다고요? 참 저를 빌런으로 이렇게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또치님이 등장했다고요? 네. 또치님 지금 인도네시아에서 눈팅하고 계십니다. 콘서트 브랜딩이 뭐냐? 콘서트 브랜딩은 일단 제가 겨울에 이 크러쉬 아워라는 콘서트를 매년 해왔는데 그 공연에서는 굉장히 퍼포먼스적인 여러 부분들과 저의 뭐 약간 그런 제 앨범과 음악 안에서 작년에는 아마 원더 이고 앨범에 이 주로 이제 좀 콘서트 편성 샌리스트에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는 굉장히 이 봄에 제가 하나 걱정하는 거는 봄이 5월은 봄의 계절이라고 생각했는데 벌써 26도예요 밖에. 그래가지고 지금 약간 그게 좀 걱정이 좀 되기는 하거든요. 근데 하여간에 봄에 맞는 그런 따사로운 햇살 아래서, 그리고 봄에 이 밤이 됐을 때는 또 그런 야외에서 아름다운 분위기와 이 뭐랄까요, 우리들만 이렇게 교감하고 소통할 수 있는 또 그런 분위기 안에서 크러쉬를 생각하면은 떠올릴 수 있는 그런 음악들과, 그리고 또 크러쉬가 콘서트에서 자주 부르지 않았던 처음 불러보는 뭐 그런 커버곡들도 있을 것 같고, 굉장히 여러분들과 같이 이렇게 뭔가 좀 교감하는 그런 콘서트의 분위기가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봄 브랜드 콘서트 브랜드를 그렇게 좀 계획을 했습니다. 제가 뭐 말주변이 좀 없어가지고, 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비 오면 워터밤 되는 거죠. 네, 비가 저랑 좀 인연이 많아가지고, 사연이 많아가지고 이게 좀 되게 걱정스럽긴 합니다. 사실 비가 오면 안 되는데, 예. 비가 오면 안 되는데, 비가 오면 또 근데 비가 오는 분위기에서 또 재밌게 놀면 되죠. 네. 또뭐 콘서트 관련해서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거나, 네. 아이고, 주원이가 들어왔네. 주원이 환승연애 처음으로 봤는데 제가 아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되게 신기했어요. 거의 뭐 주인공이던데. 아, 맞아요. 노천극장은 비와도 운치가 있어요. 아니, 네. 제가 이렇게 좀 인스타 라방을 또킨 이유 중에 제일 큰 이유는 열심히 이 공연 프로모션과 여러 가지 이제 홍보를 위해서 저도 이제 열심히 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요즘
요즘 세상에서 공연을 합니다. 이렇게 알릴 수 있는 그런 이게 생각보다 이제 쉽지는 않다 보니까 그래서 좀 이렇게 여러분들께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고 라방을 좀 켜봤습니다. 비 오면은 네, 가끔 불러드릴게요. 네. 날씨가 아주 좋을 거예요. 네. 아, 이거 머리가 요즘에 흰머리가 많이 나가지고 얼마 전에 까만색으로 염색했어요. 네. 에어방석에 방구 껴도 되나요? 와. 껴도 모르지 않을까요? 살포시 끼면 될것 같은데 약간 소리 크게 안 나는 방구면 괜찮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 피곤해 보여요. 저잠 진짜 많이 잤는데 왜 요즘에 피곤하단 말을 많이 듣지. 네. 재밌는 일 없나요? 여러분들, 예. 좋은 주말 보내시고요. 저는 공연 열심히 준비해서 5월 18일 날, 19일 날, 연세대학교 노천극장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아, 주변에 여러분들 정말 사랑하는, 연인, 친구, 가족, 이렇게 다 같이 와도 정말 좋을 공연이거든요. 그래서 꼭 와주시길 바래요. 기대 많이 해주시고 아 저녁 메뉴 글쎄요, 저, 머릿속이 하얘지는데? 저녁 메뉴는, 오늘 아무래도 이제, 토요일 이제 밤이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치맥 한번, 연대 노천탕 갑니다.
네. 용진이 형, 시즌제에서 정말 반가웠어요. 얘기를 많이 못 나눠가지고, 오랜만에 봤는데. 뭔가 용진이 형도 살짝 약간 긴장한 느낌이긴 했었어요, 그때. 저도 긴장하고, 용진이 형도 긴장하고, 지호도 긴장하고. 네. 그렇습니다. 네. 연대 노천탕에서 그러면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OST가 정말 많은 사랑을 해주셔가지고, 저도 너무 감사한 마음이고, 기분이 좋고, 뭔가 사랑을, 또 열심히 저의 원동력을 삼아서, 다음 저의 또 크러쉬의 앨범과 크러쉬의 음악들을 또 기대해 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아, 오늘 얼굴 부은 거는 좀 죄송합니다. 오늘 왜 얼굴이 왜 부었을까?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5월 18일, 19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